오늘도 평화로운 휴지타운. 아이 휴냉이 안녕, 휴문세도. 그리고 이 휴지타운의 또 다른 마스코트를 한번 만나러 가보자. 5층을 올라오게 되면은 오, 우리 귀여운 휴댕이까지 나를 반겨준다. 아유 휴댕이 안녕. 지난번에 집을 한번 만들어줬더니 정말 정말 좋아하는 우리 휴댕이다. 근데 아까부터 이 거슬렸던 이 상자, 이거 너가 깔았니? 휴냥이 넌 또 언제 왔어 여기까지? 이거 뭐야? 아니 휴냥아 나와봐. 뭐해? 아니 이거 마인크래프트 상자 깡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응? 으쌰. 어? 뭐지? 초대장 당신을 꿈과 희망이 가득 찬 라스트 리조트 호텔로 초대합니다? 근데 또 초대를 받았으네.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바로 한번 라스트 리조트 호텔로 가봅시다. 뭘 뭘? 야 여기 좀 경치가 좋은 것 같은데? 어째? 어, 이제 라스트 리조트 호텔로 가는 길입니다. 마리오와 그리고 형의 여친, 뭐 마리오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모험입니다. 어이씨고 어이씨고. 아 지금 여행 때문에 굉장히 지쳤어요 제가. 예. 네. 어 뭐야? 짐도 좀 바리바리 싸들고 왔거든요? 오! 뭐야? 응? 휴댕아! 아야 내놔봐. 어 아까 그 저번에 얻었던 그 초대장이네요. 잠깐만 그 우리 휴댕이 상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어째? 아유 근데 상관없어요. 귀여우면 됐지 뭐. 어? 자 드디어 이제 라스트 리조트 호텔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와 호텔 좀 이쁜 거 봐. 자 저희 친구들인 마리오 그리고 피치 공주랑 어, 다 같이 왔어요 단체로. 오늘은 저 휴지가 아니라 휴이지입니다. 휴이지. 아이고 휴댕이. 뭔가 여기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 휴댕이의 상태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어 여기가 뭔가 마법이 깃들어있는 그런 호텔인 건가 설마? 야 확실히 이쁘긴 이뻐 호텔이. 야 꿈과 희망이 가득 찰 만하네 느낌이. 황금색으로 삐까뻔쩍하는 거 보니까 또 제가 또 막상 보니까 야 겉 외관만큼 훨씬 좋은 것 같은데? 휴댕아 휴댕아 뛰어다니면 안 돼 여기 호텔에서. 오 야 또 어떻게 초대장 보낸 사람들을 위한 약간 축하 파티? 환영 파티 이런 것도 준비를 해놨네요. 자 여기가 이제 로비죠? 인사 좀 드려봅시다. 손님! 라스트 리조트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체크인 하시겠어요? 아 예. 오! 손님! 라스트 리조트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이번이 저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신 분이군요. 저는 이 호텔의 오너인 하우더네 스코너라고 합니다. 뭔가 되게 고상하게 생기셨네. 자자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지금 바로 방으로 안내해드릴게요. 호호호 여러분들은 무척 귀한 손님이시니까요. 또 우리 형이랑 우리 형 여친이랑 예 휴댕이까지? 호텔 굉장히 혜자요. 아 안그래도 피로가 너무 가득 차 있었는데 아, 여기 호텔에서 묵으면서 그동안 쌓은 피로 싹 씻어내봅시다. 예. 아, 역시 VIP답게 1인 1실로 대우해주네요. 자 우선은 각자 방 자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이쁠지 한번 봅시다. 바이바이 내일 아침에 보자 다들. 이야 방 너무 좋다. 번쩍번쩍 해가지고 막. 어야 깜짝이야 휴댕아 유랑아지? 슬슬 쉴까봐. 어? 휴랑아지! 어 휴랑아지네 휴랑아지. 어 이 호텔에 오자마자 특별한 능력을 얻은 휴댕인데 휴랑아지로 변신하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유 모르겠다. 아 일단 자자고 피곤해 죽겠어. 어 휴랑아 아, 이거나 볼래? 메모지야? 아, 뭐야 책... 아이고 0.1초 꿀잠. 어? 뭔 소리야? 잠깐만. 야, 후레쉬 챙겨오길 잘했다. 여기 분위기 왜 이래 이거?
아니 그 아까까지 그 따뜻했던 분위기 싹 다 어디 갔어?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요 여기? 바깥으로 나가보자. 응? 뭐야? 오오오. 어? 아니 호텔이 호텔 색깔이 변하고 있어. 분위기가 왜 이래? 사실 이 호텔의 본 모습 이거야? 아 마리오부터 한번 무사한지 체크해보자고. 저기 아 마리오 마리오부터. 형! 어? 안 괜찮아? 마리오? 마리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 어딨어? 잠깐만. 어? 잠깐만 그 엘리베이터 불까지 꺼졌고? 갇힌겨 설마? 아니구나. 엘리베이터니 문이 열렸다. 일단 저기로 빨리 가보자. 이 호텔의 오너. 그래 아까보다 생긴 게 약간 수상하다 했어. 엄마 VIP자 마침 찾아뵈려던 참이었답니다. 방은 어떠셨나요? 너무 멋진 나머지에 비명이 나올 정도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자식이고. 손님 저는 말이죠 당신을 꼭 한번 초대하고 싶었답니다. 왜냐고요? 그건 말이죠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도록 동경하고 무척이나 왕왕왕 팬인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분 앞에 당신을 쇼에이지로 다시 한번 대접하기 위해서지. 아니 이 자식은 띠용? 킹북거 아니고? 루이지 매션 2의 뭐 보스인가? 어쩌지? 복수도 간단하게 끝나버리겠는걸. 응? 복수라니 뭔 소리냐고? 그야 물론 니 녀석들 모조리 액자 안을 가둬버리겠다는 거야. 걱정할 것 없어 루이지. 니 종료 애타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어! 안돼! 마리오! 빛이! 내 동료들 어떠냐 끝나줘 어제? 너도 곧 저기에 들어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순순히 다녀봐라 휴이지. 이렇게 끌려갈 수 없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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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이거 뭐야? 잡히게 생겼어. 일로 와. 고민하지 말고 들어가. 오와와와. 루이지스 맨션 3. 이 라스트 리조트 호텔의 정체는 귀신 유령의 호텔이었습니다. 아우, 아하, 아우, 슈랑아, 아, 그만해, 그만해. 아유, 일단 으찌으찌 살았네. 진짜 이거 혹시 몰라서 후레쉬 챙겨왔는데 천만다행이에요.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유, 슈랑아, 슈랑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슈댕이가 슈랑아지로 변하더니 굉장히 그 활기차졌어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야 효랑아 뭐 좀 찾았니? 이거 왠지 수상해. 우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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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라가 나와 나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또? 여기는 뭐 갑툭튀 천지여 어째? 어? 청소기인가? 오, 이거 완전 최신형인데? 오, 이거는 쓸만하겠어. 그 옛날에 그 불독 청소부 시절이 좀 생각이 나는구만. 그때 잘 어울려? 어우, 깜짝. 오! 아우, 야! 어, 잠깐만, 이거, 우리 슈랑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마이 갓. 그 좋아 보였던 호텔이 결국에는 귀신의 호텔이었다니. 어? 뭐야? 잠깐만.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쟤? 어? 아니, 유령 있잖아. 우리 수락이도. 어? 잠깐만, 이걸 갑자기 보수전을 한다고? 이리 와봐. 잠깐만, 이걸 쭉 빨아내는 건가, 이렇게? 아우, 예, 예, 예. 어, 그래, 그래, 유령아! 같이 따라잡자! 아! A 공격. 발사, 임마! 일로 와! 그 다음에, 대리 찍고, 대리 찍고! 어디 유령 따위가? 어. 오! 야, 위험했어. 유령아. 어, 야야야야야! 잠깐만, 유령 총출동이요? 난리 났네. 잠깐만,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 자식들아. 어택!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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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오 마이 갓! 자! 아우, 도망쳐! 날 쪄 이 자식아. 어우! 오케이.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들어가 봅시다. 어? 문이 잠겼네? 키가 필요하다고? 키를 찾아야 되는 모양인데. 어? 어 보자. 1층부터 해서 해가지고. 야 이거 스테이지가 많네? 제일 위에 꼭대기가 이게 보스잖아? 아 좋아, 저기에 열쇠가 있었구만. 오케이. 한참 헤맸잖여. 날려버려서 좋아. 열쇠를 개탔습니다. 자, 이 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열쇠로 문 따고. 어? 뭐지? 어우 무서워. 어? 뭘 봤길래? 어? 이거 누구죠? 이거 제가 루이지 맨션 원인가 그거 안 해봐가지고 자주 등장하는 박사님인가 본데. 박사님이 딱 보아하니 분명히 도움을 좀 많이 주시던 분인데 여기 또 갇힌 것 같아요. 우와! 잭팟이다! 역시 돈이 최고요. 오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열쇠! 오 갑작스럽게 열쇠가?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제 열쇠 얻어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이? 야 여긴 뭡니까? 자 무슨 금고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어 뭐야? 자꾸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모르겠네. 아 금고 안에 뭔가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뭐야 렌즈요? 후레쉬 교체를 하면은 오 이거의 효과는 어? 숨겨져 있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은데. 오 맞네. 이야 나이스 나이스. 그래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숨겨져 있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 와우. 오? 액자소에 박혀있던 박사님을 구해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사님? 호호 누군가 했더니 휴이지군이었구만. 근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자 휴이지군 나를 여기서 빨리 꺼내주게나.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게 우리 저 마리오랑 다 갇혀있어요. 원래 알고 있던 사이였군요. 자 휴이지군 우선은 날 차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죽었나. 자네가 메고 있는 신형 유령 싹싹은 내 차에서 꺼낸 물건이 되지. 아 이 유령 싹싹이라는 청 유령 청소기가 이 아라타 박사의 발명품이었군요. 자 지하로 내려갑시다. 어? 일단은 지하 1층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나저나 내가 갇혀있던 2층엔 타네들의 동력 기척은 전혀 없었다네. 엘리베이터는 버튼이 필요하겠는데 그 버튼 좀 만들어주세요 박사님. 그러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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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유령들한테 들키기 전에. 어!
그 박사님도 앞에 있으면 제일 소스라치게 그 진짜 기절하셨어요. 좋아. 어? 저 자식은 아까 그 결국엔 여기 있는 놈들 싹 다 유령이구만. 낚시였네. 어? 뭐야? 어우! 자, 보스전인가 보네요. 이 자식 한번 깔끔하게 잡아보자고요. 우와! 쭉쭉쭉쭉쭉! 어디 도망가! 어디! 어디! 자, 또 나타날 건데. 이리와! 어택! 아우! 어, 도망가게 못 잡아야 돼, 잡아서. 이번에야말로 고대로 내려 찍고, 내려 찍고, 내려. 저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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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다. 일단은 저거부터 피할게요. 무빙, 무빙, 무빙. 어택! 쭉! 도망갈 생각하지 마, 자식아! 곱게 빨아먹혀라. 첫 번째 모습 클리어인가요? 오! 어? 뭐지? 새로운 능력이 나온 건가? 따따따따.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아, 버튼이구만! 1층과 5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풀어나가는 형태군요. 어. 자, 이거 얻었어요. 호호. 엘리베이터 버튼 아니야. 설마, 이런 게 가지고 있을 줄이야. 또 알았다 박사님의 재밌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나봐요. 뭔데 그래? 아까 내가 뒤져봤을 때 뭐 없었는데? 휴랑이 커요 온 거 봐. 뭐? 아, 뒤에도 있었구만. 오? 오? 딱 봐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 주세요 박사님, 제가 구해드렸잖아요. 어? 이 세상은 기브앤테이크. 뭔데? 뭐가 엄청난 기운이 느껴진다. 뭐야? 울려와, 울려와. 이 진동 심상치 않은 힘이 느껴집니다. 와우. 초미니 그런 뭐 캡슐인가? 캡슐 하우스구나. 이거 나 드래곤볼에서 많이 봤었는데. 이런 집 있으면은 진짜 개꿀이겠어요. 호텔에, 어, 초대장 저도 받았어요. 유령 컬렉션을 나에게 넘기겠다지 뭐야. 유령 연구가 IP가 어찌나 들끓던지. 알았다 박사님이 이거 유령 연구가셨구만. 알고 보니 함정이었지 뭔가. 그렇게 붙잡힌 나는 약속과 반대로 내 소중한 유령 컬렉션을 싹 다 빼앗기고 말았지. 제가 킹보크 예전 보스인데 그거 제가 싹 다 잡아가지고 알았다 박사님한테 맡겼었나봐요. 이제 다시 모아야 되는 거지. 뭐라고? 킹보크가 벌써 풀려났다고.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 게야. 휴이지군, 이렇게 된 이상 자네가 활약해준 수밖에 없겠네.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똥은 이 박사님이 다 싸질러 놓고 왜 이거 제가 똥을 치워야 됩니까? 예? 어이가 없네. 어, 유령을 잡은 거를 여기다가 또 넘길 수 있네요. 낙원인 줄 알았던 호텔의 정체는 바로 유령 호텔이었습니다. 이 호텔의 사장 도대체 무슨 꿍꿍이일까요? 귀요미 유령 댕댕이 휴랑아지와의 유령 호텔 정복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